뭐야 벌써 시작하는 거야? 먹는 거야. 야 뭐야? 이거 먹는데 무슨 방송이에요? 먹는 거야? 나 먹는 거야. 아, 그래? 이타다키마스. 뭔데 노트북에서 카메라 켠 거야? 밖에 사람들 일하고 있잖아. 이런 시간에 맛있는 게 시켜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끼리 먹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켜는 거야. 이해됐어? 오늘 취지 이해됐어? 우리 최근에 그거 알아? 야나랑 서로 사인 거 다 적어놓은 거? 적어놨어? 몰라? 상처받았던 사건들에 대하여. 진짜 서로한테 옛날부터. 찐으로? 그럼 대충 보여줄까? 진짜 난 너 찐으로 적었거.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거슬러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야. 아 그래? 이게 최근 건 거의 없어. 아니 왜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 내가 얘가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야. 딴 사람이 하면 넘어갈 일을 내가 얘가 화가 나는 거야. 이걸 말잖아 내가 얘를. 우리 형 결혼식. 야 궁금한 거 물어봐. 궁금한 거 그냥 물어봐봐. 거슬러 올라가자. 정재열부터 올라가. 그 정재열이 고등학교 때 있다니까. 이거? 정재열 거? 아 고2 저 찐따 새끼 뭐야 하면서 나 무시한 사건. 아 고등학교 이 짧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풍경? 야 진짜 네 나이로 가자. 이게 괜히 못 맞아 말고. 오케이 내가 상처받던 포인트. 아 존나 웃기다. 그날 과로가 너무 웃긴데. 탁구 치다가 밖에 문 잠궈놓고 밥 먹으러 갔어. 와 바로 치고 더 불륜 수준. 야 이게 야. 내가 몇 번을 내가 잠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탁구를 가 있어. 학교에. 근데 이제 보면은 베란다 옆에 있어. 근데 더우니까 열어놓으신단 말이야. 탁구공이 가끔 걸로 들어가. 근데 그 문이 안에서 잠근 게 돼 있어. 그럼 못 들어가. 공 죽으러 가면은 문 잠가버리는 거야. 잠그고 배고프다고 그 밑에 그냥 갔어? 그 약수역에 순대국집이 있어. 거기서 순대국 먹고 그러더라고. 넌 그럼 밖에 있었고? 나 밖에 있었지. 진짜 과장 없이? 진짜 100% 과장. 난 그렇게 먹으러 간 적이 없어. 그래, 니 말로 하는 거지. 약수 스태프 먹으러 갔다 온 적이 없다고? 왜냐면 난 거기 별 맛 없어 하거든. 뭐 아닌가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한 피해식이 내가 진짜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 좀 당한 게 내가 아니고 그냥 찍었어. 야! 더블루리 수준 진짜 어이가 없다. 씨. 문 잠궈 먹고 밥 먹으러 지하 10도 안 되시는지. 내 말이. 근데 저블루리 사건 수준 이 정도 뭐냐 너. 아 이거 어때? 고등학교 때 고시원사 하는 거 상처였는데 재밌겠다고 한 사건. 와. 왜냐면 동생이가 학교에서 고시원 얘기 많이 했잖아. 이거 얘기 많았어. 지금도 간간히 하죠. 이거는 진짜 풀고 가야 돼. 사실 나 이렇게 생각해. 최근에 올라왔잖아. 또 왜 기동이 이야기. 그거는 이야기도 아니야. 재현이 이야기. 한번 풀면 진짜 난리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릴 때 이제 가정 형편이 좀 넉넉치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살았었어. 고시원에 사는 게 자랑 아니잖아. 근데 이제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얘가. 나는 고시원 살면 재밌겠다 그런 거. 나는 돈이 없어서 매일 라면 먹고 고시원에서 이 좁은 방 한 칸에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이게 재밌겠다는 거. 심지어 얘네 집 놀러 가봤는데 집이 무슨 운동장이야. 씨발 태평양 운동장이야. 밥을 먹으려 하는데 막 반찬이 막 12개야. 물론 거기에 소시지가 없다고 지랄까지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 친구가 재밌겠다고 하니까 나한테는 상처였어? 마음은? 얘는 진짜 서민들한테 삶을 모르는구나. 야 얘는 진짜 각색 많이 했어. 각색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너 거의 지금 김은숙장 갔어 지금. 각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너 거짓말을 치냐 아무래도? 내 정확히 팩트를 얘기해. 일단 난 얘가 고시원 살았다고 몰랐어. 에 아니 몰랐어. 나 성인대 살았어 진짜로 맹세해. 그거 너 원래 잘 까먹어서 지금 기억 못하는 거 같아. 아니야 몰랐어. 내가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 민망하더라고. 내가 재밌겠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얘한테 너네 집 가자 너네 집 가서 놀자 우리 집 자주 오니까 너네 집 가서 놀자 했는데 안 가 자꾸. 아니 싫대. 다음에 가재. 아 몰라. 감정 잠시 멈춰주세요. 아 야 그렇게 네. 너 그렇게 감정판이 이거 상담 바꿔놨는데 그 어린 재열이가 불쌍해요. 하여튼 그때 몰랐어 내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네 집에서 가자 우리 집에서 노니까 너네 집에서 놀자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안 갔었던 게 기억이 나. 무슨 뭐지? 그냥 계속 안 갔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민망한 거야. 나중에 아니까 그냥 그게 다야. 근데 나한테 무슨 무슨 해명하세요? 아, 다시 제가 궁금해 그때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고생 생각 말했는데 얘한테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처받을까 봐. 누가 고시원 산다고 놀릴까 봐.
아. 와 이거. 아 각색해? 이거는 해석인데. 야 너 그런 식으로 각색하고 예능으로 가지 말고 리얼로 가자 그랬잖아. 몰랐는데 그냥 막 갖다 낀다니까. 이렇게 하면 쌍놈네 희생 쌍놈네요. 내가 반대로 가볼게. 응. 얘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 있어. 응. 팬이 없다고 내가 엄마를 혼냈어 한 거. 친구가 왔는데 좀 얘 평소에 밥 많이 못 먹고 다니는데 좀 밥 좀 잘 차려 챙겨줘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얘가 불쌍한 거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얘를 맨날 집에 데려오라고 했어. 맛있는 거 해준다고. 아 엄마랑 따로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가. 맞아 맞아. 그리고 얘가 맨날 라면 먹는다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어. 오션은 몰랐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걔 맨날 집에 데려와라 엄마 집 앞에 줄 테니까 그래서 데려왔는데 엄마가 말뿐이었던 거지. 재미 없어서 괜찮아 큰일 아니라 그때 해주면 그랬고 얘 밥 X 먹였어. 그 얘랑 나랑 있을 때 내가 돈을 다 썼어 진짜 얘. 아 그것도 맞아요. 아~ 얘가 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다가도 도네이션에서 인색하지 않았던 게 알바 있었을 당시에 월급타고 이러면 내가 쇼핑하고 그랬어 그때는. 맞아 맞아. 서로 친했던 거지. 근데 무슨 쿠션사한테 재밌게 빨라 쿠션사한테 재밌게 빨라고 더 쿠션시다가 거기 가봤다가 더 쿠션시다가 이래버리니까 아 심리상 너무 떨어져. 네? 너무 거짓말 너무 잘해. 당시에 저도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뭘 격해져서 그러면 지생이 여자친구 사귈 때 불리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입 맞춰달라고 부탁하고 여자친구한테 구라 X 쳐놓고 나랑 제이랑 군대 있을 때 무조건 제이 대가리 깨져도 제이 편드는 거네. 아~ 이거 X 친구 소원할 수 있잖아. 조용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맞아. 얘가 내가 여자친구한테 혼날 때 많이 도와줬어. 근데 지금은 나랑 제이 사이에 무슨 분쟁이 있으면 나 무슨 제이 편만 더 아니 설명 내가 잘못했더라고. 남자끼리 예를 들면 기억나는 사건 있어? 그냥 뭐 다 했잖아. 그냥 최근 저기 부세 편사에서 내가 그 뽀뽀하고 내가 장타 많이 했는데 그런가? 근데 그건 너 반해졌어.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 거 너 솔직히 내 편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얘 편을 안 듣는 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난 사실 제이랑 좀 친하잖아. 너랑도 친하지만 그래서 둘 다 친하니까 나의 최대한의 공정은 누가 잘못한 사람을 보는 거야 그냥. 그 잘못한 사람 방금 못하게 그 뽀뽀했을 때는 왜 편 안 들어줬어? 평소에 그것들 있잖아. 아니 제일 싫어하는 말 나왔다. 제일 싫어하는 말. 평소 논리. 평소 그것도 있고 사실 뽀뽀 사건 때는 그냥 네가 그 야불로 하는 게 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제 너가 무슨 포인트인지 알아. 왜 우리는 그래도 남자끼리 그 끈끈한 그 뭐 잘잘못을 떠나서의 우정 그거에서 그냥 안아줘야지 일단 안아줘야지 그래 어떻게 됐든 말든 자꾸 감아야지 자꾸 자꾸 버리고 그냥 감아야지 자꾸 제 1편 듣다고 성공한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해볼게. 미안하다. 내가 좀 오케이 그 내가 좀 잘못한 거 같아. 근데 앞으로는 내가 좀 그래도 너 편을 많이 들게. 눈보고 사랑해. 아 그때 이랬다고 많이 감동받은 거야. 그래도 그래 그건 아닌데 그건 이건 비 아니야 이건 안돼 이거 만지는 사심 없이 눈보고 사랑해. 하는 거 없이 남자끼리 우정이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좋아 다 풀렸어 이제? 풀렸어? 사랑해에서 좀 풀렸어. 아 그래요? 아니 자기 여자친구 편 드는 건 아니고 자기 편 안 든다고. 야 초등학생 같지 않아? 진짜 초딩 같아. 기도할 거 많던데? 이제? 기도할 거 이제 뭐 너 다 됐어? 일단 뭐 굵직한 사건들은 다 된 거 같은데? 다 됐어? 일단 넘어가 보자고. 기둥이 되게 구체적이야. 자 이것도 기둥이 한번 나가고 내가 해명한다. 첫 번째 거는 아 내가 일단 잠깐만 재현이 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운한데? 진짜 서운하네. 진짜 얘가 근데 심지어 이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얘도 몰라. 어 그래? 아, 그래? 어 그거 오케이. 그거야. 내가 읽어볼게. 민재한테는 화가 안 나는데 너가 무슨 말 하면 화가 나냐고 한 사건 과로하고 나의 진정한 친구는 민재, 세진이, 지수 빼고는 없다. 이게 얘는 내가 평소에 나한테 장난치려고 민재, 지수 빼고는 너는 친구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걸 얘기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 진짜 이게 진짜 상처로 와닿았던 적이 한번 있어 사실. 그 옛날에 내가
싸웠던 적이 한번 있어. 아, 근데 이제 싸우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진짜 진정으로 아, 나는 왜 똑같은 일에서 민지한테는 화가 안 나는데 너한테 이렇게 화가 나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심으로 이제? 진심으로. 진짜 궁금해서. 나 그때 진짜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둘이 있을 때야, 이쪽 둘이. 아, 완전 초반이구나. 극초반. 난 이제 티로서 해결하자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거 그렇지. 어떻게 해결해? 그렇지. 민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런 의도로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왜 이런 거지? 그래서 아.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얘 진짜 나 싫어하는구나. 아. 막 그런 얘기를 해갖고 나 진짜 섭섭한 게 나중에 노인되면 실버타운에서 민지랑 지수랑 같이 살았으면 재밌겠다 살 거란 얘기를 가끔 해. 내 얘기는 안 해. 너도 근데 유튜브 아니면 정말 죽어도 보기 싫다. 그건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잠깐만 심판해 니가 한 말이야. 진짜래니까. 아니 진짜래니까. 심판 한 말이네. 심판 이거 근데 이거 잠깐 근데 이게 너무 말이 비집고 들어와서 판단이 어려워요. 아 나 진짜라니까? 근데 이게 진짜일 수 있지. 나 진짜 왜냐면 섭섭했대. 너가 먼저 그러니까 얘가 아 진짜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의 여린 마음. 아니 왜 억울하냐면 얘가 이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재열 미래 집에서 결혼 못하고 고독사에서 목 매달고 죽는 법 이러잖아요. 그런 장난을 치면서 그런 무슨 상관이야? 그건 누가 봐도 개들이 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싫었다고 다시 살았다고 하면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고 싶진 않아. 나도 이미 삐뚤어 많이 나고 나도 간간히 삐쳤다 이거 나도 예전에 말했을 때 괜찮은데 나 삐쳤어 나도 진짜로 나 삐쳤다니까. 아니 이건 진짜가 들어봐.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이게 내 평생 이미지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나도 너와의 관계에서 삐쳤어요. 대체 안 듣는다니까 내 말을 기본적으로 나를 내 얘기가 사이코패스로 알고 있다니까 내가 진짜라니까 삐쳤다 그래? 실버터 삐 아, 여기 봐. 나도 조심하는 적이 있어. 그러네. 그러네. 진짜 조심하네. 이거 무슨 이거 사과해 먼저 그러면. 너 실버타운 나랑 같이 산다 그래? 너 물어봐. 너 물어봐. 너 진짜 진짜. 너 그 마음에서 물어나와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내가 진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생각 얘기를 해주라고 먼저. 너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야? 누구야? 나 친구? 친구 내 인생에 네 명 있지. 네 명? 누군데? 민재. 응. 지수. 응. 그리고 세진이. 응. 그리고 규준이. 그리고 규준이. 공기준까지 내 진정한 친구지. 그리고 진짜래. 앞으로 나는 꿈이 이제 늙어서 실버타운에 학생이랑 희도랑 같이 민재, 지수, 세진이랑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옆 동에. 아 얘 시인동이었어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나 아니에요. 아니 난 아무도 모르겠는데 사랑이 한번 하네. 눈은 보고 눈 보고. 아직 좀 싸워야 돼 이거는. 좀 싸워야 돼. 난 좀 더 해야 돼. 스타크래프트 정우열 전화 사건 이거 읽어줄래? 어. 스타크래프트 정우열 전화 사건. 네 이건 진짜 상처. 이거 뭐야? 레알 상처.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맨 처음엔 정우열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다가 이제 정우열이랑 2학년 때 같은 반대로 찢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는 얘가 이제 좋고 재밌으니까 난 맨날 만나서 같이 뭐 하고 놀고 싶고 뭐지? 아니, 생각나. 민망. 아 진짜 그때 내가 민망해서 친하고 좋고 이렇게 한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가 꼬셔야 되는 여자 내가 여자를 잘 꼬신다는 그때 그 있어서 말을 잘했어. 너가 무슨 누굴 꼬셔야 될 때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내 구라한 지금 그거 없지? 내 전화를 다 씹어. 연락 안 와. 그러니까 얘랑 나랑은 나는 얘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날 친구로 생각 안 하고 도구로 생각을 했어. 일단 들어볼게요. 오케이. 나 진짜로 진짜니까 진심이라니까. 오케이. 하여튼 그랬어. 내가 얘랑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근데 방학 때였어. 전화를 안 받아. 한 번 더 했어. 안 받아. 한 번 더 했어. 일부러 안 받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맞아. 한 번 더 했더니 안 받아. 다음에 또 하니까 받더라. 전화를 계속 하니까. 계속 하니까 연속으로? 근데 전화를 받은 순간 들리는 소리가 아 전화 받지 말라니까 정우열. 내가 그걸 듣고
너무 상처받아. 얘 진짜 나랑 노는 게 싫구나. 아~ 나는 그때 얘랑 노는 게 진짜 좋았거든. 재밌고. 그 얘기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 진짜 해명을. 야, 이거 장난 아니라 진짜로 물어볼게요. 저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자, 첫 번째 두 가지 안건이 있죠? 친구였냐? 친구 아니라 도구를 이용했다. 그거 맞습니다.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지하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제가 얘를 인지한 게 얘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얘를 제가 진짜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전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션이랑 이제 꿈을 꾸겠다고 이제 어플 개발을 하겠다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로서 이제 그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꿈을 얘기하면 얘는 뭐라 그랬냐면 야 차라리 니들이 지금 법대 공부해서 변호사 된다는 얘기를 해라. 동대간 X끼리 둘이서 무슨 어플을 개발해서 무슨 성공을 하겠냐.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친구로서 진정한 유대를 느끼고 하겠냐.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그걸 우리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의 진정한 친구도 민재사진이 이 지수를 그러네? 그 이후에? 진짜 친구인데 약간 그랬던 건 있고 두 번째 전화 안 받을 거냐 대화 이것도 할 말이 있는 게 네?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좀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진심이야. 너 내 이런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너 손톱아처럼 잘 들어봐. 내가 피한 거 맞아. 왜 피했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얘가 뭘 하고 싶어 만약에 같이 스타를 하고 싶어 내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다음에 하자라고 말을 못해. 왜? 왜냐면 다음에 하자고 하면은 얘는 항상 그 남의 약점을 갖고 있었어. 예를 들어 내가 걔한테 뭔가 실수를 했는데 얘한테 몰래 말했어. 친구니까 몰래 말한 거는 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약점 잡아가지고 스타를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전화를 받으면 내가 싫다고 하면 약점을 말할 거고 약점을 까발리시면 안 되니까 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야, 이건 거의 얘기만 들으면 더블러린데요? 박혁진과 운동도 있는데? 아니야, 진짜 나 그냥 아니, 이거 무슨 스타크래프트 부분이야?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공문을 한 건 아니니까 놀자는 식으로 한 거니까 근데 거절을 해도 말이 대화가 잘 안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됐고 그냥 그랬어요. 체육관이네, 체육관이 PC방이 체육관이네. 나 체육관에 안 가라고. 진짜.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왜냐면 너의 마음을 듣고 싶어 이거야 돼. 그 당시에는 얘가 좀 순진하고 착한 애였고 나는 약간 장난기만 하고 짓궂은 애였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장난을 많이 치고 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무슨 안 하면 협박을 했다? 이건 좀 솔직히 너무 많이 갔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솔직히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거절하기가 어려운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애가 좀 순진하다 보니까 내가 하자 그러면 안 해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내 잘못인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야. 그건. 맞아, 그렇게 해. 아,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 재현이. 난 알겠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진짜 궁금해. 재현이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해주는 거 어때? 가끔은 남이 뭘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어떤 동화되는 예를 들어 나랑 재승이 X하고 있으면 너 뭐라고 옆에서 이건 병신 같은 게임은 X발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병신 같은 오타쿠 게임은 대체 어디서 어떤 병신 같은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말을 아니 제가 너무 똑같은데 병신 같은 게임은 어떤 오타쿠 새끼 만든 거야 X발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해. 그러지 말고 뭔데? 나도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해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하면 돼? 진짜 그 쌍방향의 서로의 어떤 의견을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진짜로 너가 그걸 바래? 예를 들면 너가 애니를 봐 그럼 내가? 오 그거 뭐야? 그 주인공 이름 뭔데? 하타키? 하타키가 뭐였어? 하타키 성격 어때? 하타키 성격 어떻게 생겼어? 귀여워 아니 진짜 죽기에도 하타키로 안 해 아니 그렇게 하잖아 이랬으니까.
애기랑 둘이 애기랑 내가 지금 전반적인 맥락을 보니까 얘는 감정적인 공감이 일단 좀 필요한 그러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예를 들면 아까 이형이랑 어플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네. 어플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네. 아니 그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꼴통 학교는 나왔고 다 꼴통이었고 근데 무슨? 너는 진지했어. 진지했어. 근데 내가 그때 느꼈을 때는 그냥 이거는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야. 얘 빨리 지금이라도 직업을 찾아라. 직업 기술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왜냐면 나는 그게 그걸 위한 길이라 생각했던 거야? 아니 그냥 욕하고 싶었어. 아깝다고 생각을 했지. 시간과 돈 할 거면 열심히 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얘한테는 그래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인정! 친구로서 믿음! 믿음! 인정! 맞아. 공감! 그러네. 나 몰랐다. 너에 대한 진심으로 존중! 약간 말해봐. 너도 얘한테 보다. 나도 반대로 존중인 것 같아. 왜냐면 공감은 사실 별로 안 바라는데 존중! 너에 대한 존중? 어떤 면? 나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자랑 술 먹는 자리 아니면 얘는 내 전화를 안 받을 테니까 옛날부터. 내가 얘한테 열받는 순간이 예를 들면 주말에 전화 안 받을 때 카톡했는데 답장 안 할 때 이럴 때 좀 화가 나 진짜. 그리고 못 봤대. 근데 못 봤을 리가 사실 없잖아. 핸드폰 계속 잡고 있어. 핸드폰 3초만 보는데 못 봤대 계속. 네. 근데 그 사실 얘가 연락하는 거는 뭐 재열아 뭐해? 이런 게 아니라 일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일적인 거는 사실 이제 자존심 상 일적인 거라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 깊은 곳은 얘랑 같이 주말에 싸우면서 가고 싶어. 진심이야. 난 진짜 친구가 없잖아. 지금 있지. 사회 친구들 많이 있지. 그렇지만 얘와의 어떤 그런 일정이 우리 일 끝나면 끝이다라는 그걸 좀 털고. 친구로서 얘랑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 희원님이랑도 같이 좀 재밌잖아. 남자들끼리 막 그 배드민턴 치고 놀았을 때 재밌잖아. 난 그걸 하고 싶어. 그렇게 좀 감동.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귀찮고 이렇게 싫은 게 왜 싫다고 하고 내가 막 너랑 안 본다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 싫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어 진짜로. 왜냐면 나는 옛날부터 이런 걸 좋아했어. 옛날부터. 근데 나는 아까 내 얘기만 쭉 들어봐. 계속 거절당해왔어. 고등학교 놀고 싶은데 전화 안 받지. 근데 그거 아무리 내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도 그냥 나 원인을 모르겠어. 원인을 안 찾아. 원인을 못 찾겠어. 좀 성인 되고 어떻게 해도 뭐 그냥 지 여자 필요할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약점 잡았던 게 여자야. 보통 너 이러면 꼬시는 거 안 도와준다. 여자랑 술자리 안 잡는다. 근데 얼마 비참하냐. 이래야 놀아주니까. 이래야 놀아주니까. 오히려 내가 매달렸다니까. 진짜로. 난 그래서 내가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속까지 이적인 X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 필요할 때만. 지 필요할 때만 X끼리는. 와 진짜 골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진짜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얘기 안 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근데 왜냐면은 난 사실 내가 의리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나 진짜 누가 욕하고 이러면 난 너무 열받아. 아니 그건 나도 똑같아. 그렇게 따지면 그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근데 너가 갑자기 아파. 너 내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야. 나는 내가 빌려줄 수 있어. 얘도 그런 또 서로 똑같지 않을까? 그거는 나는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 근데 난 너가 그렇게 그런 걸 몰랐다. 진짜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 난 진짜 얘가 난 반대로 얘의 관심은 그 여자밖에 없고 머릿속에 얘는 그냥 내가 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괴롭히면서 그걸 탕 먹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만 나는 봤던 거지. 너도 몰랐지 지금. 몰랐지. 이런 골. 야 근데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떻게 아냐. 남들 맨날 웃기만 하고 저거 돌탕맥이 웃고 그건 맞아. 내가 표현을 안 하긴 해. 그것만 좋. 근데 이제 내가 내 어떤 싫다고 하니까 자존심에 나도 너 싫어 ㅂ 시나리오 똑같이 이제 더 세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둘이 그렇게 싸운 이유를 드디어 찾았네. 오메
이게 근데 나의 재발견보다는 기동이의 재발 이게 기동이의 진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뭘 감경? 난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내가 가족 때문인 게 있어 사실. 나 어렸을 때부터 일단 우리 가족들은 다 개인 플레이가 되게 심해. 아 그래? 그러니까 독립심이 되게 강하고 형은 관심사가 자기야. 엄마도 교회야. 어렸을 때. 아빠도 뭐 학교 다니고 하고 하는데 나는 집에 가면 혼자 놀아. 외로운보다 외로운가 맨날 외로운 거 많이 느꼈어. 애정교 필요하다 내가 이런 걸 맨날 많이 했지. 너 그래서 뭐를 같이 하고 싶구나. 난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에 대한 애정에 대한 그 결핍이 있어가지고. 서훈아 꼭 가자. 서훈아한테 또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는지 말아. 뭐야. 나도 이제 뭔가 너가 뭘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뭐야 유엔인 뭐 마 이렇게 나 이렇게. 오, 난 되게 진심으로 기동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는 마. 아니야, 너의 혼마마 안 먹어. 저 자부심 때문에 그러지는 마. 사실은 기동은 사랑을 원해. 영원히 함께 가자. 우리 우정. 함께 가자. 아 부끄러운 거야. 와. 싫어. 몽글거리는 거 싫은 거지? 너무 싫어. 에이그. 진짜 X 같다. 와. 에이그. 아 이게 너무 싫어 진짜. 이게 진짜 정말 싫어. 아 그래서 참은 거지. 이게 아, 너무 싫어. 맞아.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래. 경단아. 경단아. 특히 왜 그래 저 새끼. 왜 그래? 네. 아! 진짜 싸우나 간다. 그래. 나 탓 좀 마시지. 감정이 간다. 만약에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도 너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알게 될 것 같아. 네. 이제 너가 겉으로 티키때면은 의인이래. 와 진짜 너무 싫어. 그냥 나한테 저 인성이 왜 저래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아. 진짜 의그보다 나한테 욕을 하는 게 훨씬 좋아.